얼굴. 근데 네. 진짜 궁금해요. 전승희 씨는 작업의 정석이기 때문에 아, 네.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예. 전승희 씨, 진짜 그러면 이번엔 박창민 씨한테 할까요? 네. 예. 창미야. 오빠 왜 오늘 뭐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오빠가 좀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눈이 왜 이렇게 강남에 건물 제 있잖아. 나. 아 진짜? 알지? 아니 나 몰랐지. 제 채, 강북에 두 채. 우와. 아 이게 뭐 집도 많잖아. 나. 아 정말? 그럼 창민이가 부럽다 쩡이다.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가 있어. 진짜? 잠깐만. 우리 야. 내일 밥 먹으러 가자. 이야. 이게 작업. 이게 작업. 반지는 그냥 준비물로 가져가는 거야. 기본이고. 반지는 기다려. 완전 마음에 들어. 현실적이네요. 여자들 입장이면 전승희 씨를 택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솔직하잖아. 어, 내가 너한테 다 해줄 테니. 그렇지. 내일 밥 한번 먹어. 근데 이제 태지 씨 같은 경우는 죄질 끌었잖아. 느끼한 거야. 보통자야. 근데 여자는 아니, 나는 끄는 게 아니고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한 속의 생각을.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지, 상대가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나 너 좋아한다. 그냥 얘기해버린다. 저는 대쉬해. 먹으러 가서. 그래서 네.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됐나요? 확률이. 퍼센트는 좀 떨어지더라고. 아, 퍼센트 떨어졌어요. 거의 실패지 뭐. 거의 썩 떨어지더라고. 100분율로 봤을 때 100명의 여자를 만났다면 몇 명과 성공했습니까? 한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9명하고는 됐네요. 자, 그렇다고 봐야죠. 선생님 씨는 아무래도 한 70%.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재산도 많이 날렸겠네요. 엄청 날렸네요. 근데 역시 여자들은 좀 속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남편 아니면 또 남자친구의 재산을 많이 따진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남자들도 요즘에는 여자의 외모, 학벌, 네. 그 여자 능력 그리고 그렇죠. 맞벌이 이런 거 다 따져요. 남자 여자 그렇게 갈릴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요즘에 그게 선물이라고 네, 할 게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 다 어떻게,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맞아요. 있느냐에 따라서 다 현실적이야. 앞으로 미래를 얼마나 행복하게 영위롭게 이것저것 즐길 수 있냐 안 즐길 수 있냐 그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배우자를 정할 때 그런 거 중요하죠. 학벌, 뭐, 능력, 재산 그걸 얼마나 어떻게 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니까 취향이죠. 예, 뭐 그건 이제 그렇게 또, 하고요. 네.